우리 언니가 작년에 쉽게 말하면 47이라는 성준홍이 들었는데 오늘 내가 볼 때는 안 받으신 것 같아. 그래서 올해는 사방팔방이 올해는 다 막히신양국이라. 근데 우리 언니가 마음이 좀 약하다. 생긴 거는 눈이 뭐 강하게 생기고 이렇게 했지만 봄에 본인이 태어났기 때문에 독가지를 못해. 근데다가 본인은 내가 딱 가야 될 길만 가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보통 때는 또 좀 말을 안 해. 근데 본인은 이 입에 뭐라 해야 되노? 좋을 때는 좋은데 안 좋을 때는 이 입으로 본인이 업장을 다 짓는단다. 안 그래요? 마음이 없는 말을 많이 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란다. 그렇게 하면 내가 쌓아놓은 게 다 그게 가신데. 왜 그러냐면 본인은 자존심이 억서 센 사람이거든. 그 자존심도 좀 내리게 되고. 그러다 본인 자체가 사주가 외롭고 힘들고 하면 누구한테 좀 이렇게 좀 기대고 뭔가를 좀 안고 해야 되는데 본인은 본인 스스로가 뭐든지 다 독립을 하려고 본인이 다 가려고 해요. 그러다가 본인 이띠는 머리는 굉장히 좋으나 아직까지 먹을 게 많이 없는 사주팔자라. 그래서 내가 자수성가를 해야 되고 부모가 있다는데 부모의 덕도 없고 형제 덕도 없고 결혼 혹시 하셨어요? 네. 결혼을 했어도 내가 미안해요. 본인은 일부동사가 하기 힘든 사주란 말이에요. 지금 일부동사하고 계세요? 얼마 전에 도장 첫 번째 도장을 찍었고 지금 그 기간이에요. 그 숙려 기간? 그죠. 작년부터 쉽게 말하면 신의 바람, 성조의 바람, 인간의 바람. 근데 내가 볼 때는 우리 언니가 잘못해서 찍은 게 아닌 것 같아. 신랑 쪽에서 말하자면 개차방 같은 새끼를 안 만났나 봐. 쉽게 우리 언니는 생활력도 내가 볼 땐 강하고 착각 아까 했죠.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근데 아저씨는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주고. 아저씨가 술 먹으면 이상한 짓거리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건 안 해요. 근데 평상시에 성격이 기복이 크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술을 먹든 안 먹든 내가 볼 때는 자기의 감정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내가 볼 때 우리 언니가 폭발된 것 같아. 그래서 본인이 내가 이제는 수돕을 하고 딱 타고 나왔대. 만세하고 나왔대. 맞아요. 맞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딱 동자 만세하고 나왔대. 그냥 아무리 내가 저 사람을 인간을 만들려고도 안 되고 뭔 짓을 해도 안 되고 달래봐도 안 되고 화를 내도 안 되고 쓴 걸 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본인이 진짜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나왔대요. 맞아요. 근데 잘 나오셨어. 왜냐면 우리 아저씨가 무슨 띠인지는 모르고 뭔지 성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우리 아저씨가 그거 있으면 우리 언니가 죽는다. 왜? 내가 사람이 숨을 쉬고 살아야 되잖아. 근데 아저씨하고는 30분은 좋아. 근데 30분 좋으면 뭐하노? 조금 있으면 다시 있잖아. 내가 숨이 차서 이 사람하고 희망도 없고 꿈도 없단다. 근데 미안한데 이런 말을 본인은 우는데 나는 본인은 새로운 출발을 하셨대. 악소야래 할아버지가. 잘했어. 아니야. 나는 있잖아요. 좀 우리 손님들 그거 좀 무식하다. 용감하다. 난 가감하다. 난 정말 신을 갖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거든요. 네. 아까 조금 전에도 뭐 우리 용구사님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이 보살들이나 이 우리 신령님들 갖고 밑바닥까지 다 치고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걸 봤어.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옛날에는 참고 살아라. 일부동사 이랬거든. 난 그거 아니라 생각한다. 왜 아닌 길을 자꾸 돌아가냐고. 아니에요. 언니가 올해 내년 한 3년만 조금 힘들겠지만 3년만 내가 밑바닥까지는 안 갈 것 같아. 그래도 3년은 조금 내가 볼 때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3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는 다시 본인의 꽃이 피고 본인의 물이 되고 본인의 말하자면 뭔가가 되니까 이 작년에 힘들었던 거 올해 힘든 거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거를 잘해라 소리가 나옵니다. 본인은 그리고 공부를 많이 했고 선생님이 되든지 누군가를 가리키든지 아니면 먹는 쪽 유통 서비스업 이런 쪽을 하셔야 되거든요. 무슨 일을 하세요? 지금 결혼하고서 계속 전업주부로 있다가 지금 일을 시작한 게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뭔가 자리를 못 잡았어요. 제가 할 일을 아직 못 찾아서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었고. 본래 우리 언니가 공부를 많이 해서 누구를 가르치든지 지휘하든지 그러거든. 그런데다가 또 한번 물어볼게요. 이 집은 우리가 어떤 신줄이 있어요. 빌던 집안이고 100% 우리 이 집 같이 신이에요, 신. 신의 풍파가 많지 않아요, 집안에. 그런 건 잘 모르고 저도 약간 선몽이라고 해야 되나? 꿈을 꾸면은 그게 본인은 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 풍파가 많고 사시면서 이는 우리 칠성, 무당지, 무녀지, 이런 보살집을 다니면서 끼고 살아야 내가 삶이 편해요. 그게 아니잖아. 그러면 내가 살면서 힘이 든다 소리가 나오거든. 근데 이 집안은 굉장히 물에서 많이 빌던 집안이에요, 자체가. 물과 산을 많이 빌었던 집안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윗대에 계속 이렇게 빌었으면 공줄이 안 끊겼겠지. 근데 그 공을 끊어놓으니 내가 일부종사도 안 되고 내가 뭘 해도 안 된다 소리가 나온 거야. 지금은 무슨 일을 하세요? 지금은 그래서 전에는 이제 부동산 쪽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부동산 아닌데? 아닌 것 같아서 지금은 그냥 그 월급 받는 그냥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저는 이제 조금 커피숍이나 이런 걸 좀 해볼까. 하세요. 괜찮아요. 내가 먹는 거, 유통, 식품 같은 거. 그리고 봄이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은 내가 먹는 쪽이 잘 맞아요. 먹는 쪽. 그리고 물은, 물이라도 이 물은 술을 팔지 않는 물이라도 물 장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술은 안 되고 커피는 되는 거죠. 술은 내가 볼 때는 안 맞아요. 왜냐면 안 맞대요. 안 맞으니까 차라리 내가 좀 그런 월급쟁이보다는 커피숍 가서 좀 공부하고 좀 배워갖고 그걸 내가 볼 때 하는 게 더 맞아요. 올해 근데 깝깝해. 이게 6월달, 7월달, 8월달까지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다음 달까지 많이 답답하시고 10월달이나 되어야 내가 내 길을 찾고 동짓달이 되어야 내 거에 문서를 잡든지 내가 그 가서 인정을 받든지 뭔가가 한다 소리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한 곧쯤에 조그마한 거라도 커피숍을 하나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왜냐면 내년에 아홉수기 때문에 동짓달이라도 동지가 넘어가면 안 돼. 10월, 11월 달쯤에 하셔야 내가 아홉수가 안 되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럼 하고 나도 2년을 아까 제가 3년 동안 잡으니까 그러면 2년을 잘 넘기시고 나면 현상 유지 하면 3년부터는 이제 괜찮은 소리예요. 근데 본인도 내가 남매 때 있으면 답답해서 못 있어요. 맞아요. 본인이 직성이 세고 그리고 본인 아까도 하잖아. 안 해야 될 말도 해야 되고 너무 어떨 때는 세고 어떨 때는 해서 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건 또 진작 못하고 참고 엉뚱한 얘기를 하면 또 내를 짜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해야 되나 웃기게 본다 해야 되나 간을 본다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 언니는 내가 그게 한 번씩 답답하다 소리가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게 맞다 커피숍 쪽에. 지금 빨리빨리 해가지고 하셔갖고 10월이나 11월 달에 해보세요. 그럼 내가 볼 때는 괜찮다 소리가 나온다. 그리고 내가 이혼한 거 갖고 너무 아파하지 마요. 왜냐면 안 될 사람 있잖아. 그걸 붙잡고 있잖아. 그러면 너무 내 인생이 힘들어요. 그전에 이게 막 언어나 막 이런 걸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되게 심했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폭력을 쓸 것처럼 나타나서 그냥 거의 도망 나오다시피 제가 나오면서 도장을 일단 찍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제가 받았던 그 스트레스를 지금 아이들이 두 명이 같이 있으면서 받고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아빠가 대구 쪽으로 본가거든요. 거기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얘네들은 가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게 조금 안타까운데 그냥 일단은 보내는 게 일단 지금 언니 우리 할머니가 하는 말이 지금은 데리고 오면 언니 살 길도 없고 언니 말하자면 끼니거리가 지금 딱 하루 미안해 이런 표현에서 진짜 내가 새끼 지금 딱 먹기가 딱 빠듯하답니다. 그럼 내가 한 달 벌고 하니까 조금 자리를 조금 잡아놓고 나서 데리고 와야지 지금은 애들 데리고 오면 너무 내가 힘들어서 벅차서 언니가 머리가 빛에 꽂고 삥 꽂고 나간단다.
본인이 조금 자리를 잡고 데리고 올 생각 아니세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일단 혼자서 나왔는데 이제 애들하고 전화 통화를 하거나 이렇게 보면 애들이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하니까 내가 받았던 스트레스를 저니까 제가 알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애들한테 하니까 저한테 안 하고 안쓰러워서 그러죠. 그래서 친정에라도 조금 데려다 놓을까 싶은데. 그럼 그 돈하고 다 어떻게 아끼고? 그러게요. 안쓰러워서 그렇죠. 제가 먼저. 근데 조금 더 있다가 데리고 오랍니다. 2년이나 3년 있다가 데리고 와도 그때는 내가 좀 자리도 잡고 애들이 풍족한데 지금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 아빠는 있었는데 맨날 아빠한테 스트레스 받고 미칠 것 같은데 엄마한테 와서 보면 좋을 거지 않았는데 엄마한테 와서 막상 있으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너무 힘드니까 더 이게 언니한테 말하자면 원망하는 원망이 되는 거야. 그리고 애기들도 조금 아빠가 있어야 엄마의 나중에 더 소중함을 좀 안단다. 그러니까 조금 놔둬. 네네. 일단 언니가 지금 언니 묶기도 자기도 바쁜데 애들 데리고 와도 어떻게 다 건사 끼고. 그렇죠. 건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지금 언니 몸 많아도 누가 보면 있잖아. 우리 언니 지금 부잔지한다 생긴 거 보면. 뭐 뚝뚝붙이 갖고 있다 부잣집 만명이 갔다. 내가 보다 개보다 한 개도 없다니. 네, 없어요. 내가 뭐 애가 하더라. 아까 그냥 두 손 두 발 낳고 만세고 낳았다고. 네. 그 만세고, 그 빈몸 낳았다 소리, 그 말은. 네. 근데 지금 나는 애기를 데리고 오라는 주의거든요. 근데 좀 이싸고 챙기 갖고 있어 나왔으면 애기 데리고 오래요. 네. 근데 이 집 신랑은 줄 돈도 없고 애기들. 어? 자기 벌어먹고도 먹고도 하기 바쁜데 데리고 와서 본인이 어떻게 키우려고 합니까? 자식들 돈 많이 듭니다. 조금만 더 있다 데리고 와서 그래도 된다. 충분히 된다. 제가 이혼하면서도 뭐 받을 것도 없겠죠? 내가 그잖아. 부모덕이나 형제덕이나 남편덕이나 뭐가 있나 없다. 뭐 받을 거 있어. 내가 볼 때는 없다. 이 사람한테 언니는 도장을 찍는 순간 쉽게 말해서 룰루랄라하고 날아간다고 보시면 된다.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도장을 찍으라 하냐면 뭐 건시나 임시나 뭐 집안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쪽 집안이 도장이 안 찍히잖아요. 그러면 그 조상에서 안 놔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찍으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언니는 김씨 조상이 돼 있으니까. 훨씬 더 좋아. 그럼요. 그래서 도장을 찍으라는 거하고 안 찍을 때하고 틀린 점이에요. 예. 저는 남자 복은 없는 거예요. 남자가 조금 이제 늦게 나타나요? 내가 또 커피숍 하면서 나타날 거다. 그거 좀 잘 찾아봐라. 한 2년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 안에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잘 이렇게 좀 한번 보실 보랍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커피숍을 해야 남자가 들어옵니다. 근데 본인은 1부종사, 2부종사라는 사주야. 자체가. 남자가 안 꼬이지는 않아요. 꼬입니다. 100% 들어온다. 근데 내가 볼 때 커피숍 하고 나서 들어온다. 근데 언니가 커피숍을 해도 남자 들어와도 처음에는 이 사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별로 관심이 없을 거래. 조금 뭔가가 내가 조금 자리 잡고 조금 있을 때 뭔가가 들어와도 사람이 훅 들어와도 되지. 지금은 남자가 좀 필요한 것 같지만 언니가 지금은 아직까지 무섭고 어떤 남이 또 될까 봐 두려워서 겁이 많이 나신단다. 남자는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또 다 물어볼 거 물어보셨어? 일이랑 애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말씀해 주셨고 애들은 한 2년이나 네네, 2년만 이따 데리고 있어. 그럼 충분히 내가 볼 때 데리고 온다 소리 나온다. 지금 데리고 오면 있잖아. 엄마 원망한다. 엄마 없는데 왜 우리 데리고 왔냐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안 데리고 오는 게 약입니다. 더 해주실 말씀은 없... 아니 이제 그 커피숍만 잘하면 될 것 같고 7, 8월에 사고수나 몸수가 조금 있으니까 조금 조심. 올해 사방팔방이 조금 막혔으니까 내가 그러고 우리 언니는 어느 집이라도 있잖아 빌고 가세요. 내가 빌어야 되는 사주팔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뭐 절을 다니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런 만신집에 다니셔가지고 뭐 굿이나 이런 게 당장 돈 없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와서 내 무릎을 꿇으셔야 돼. 그렇게 해야 본인이 돈이 새어나가지 않고 남자가 들어와도 편한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내가 무릎을 꿇어야 애기들이 저쪽이 대구 땅에 있어도 편안하게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인은 내 사주팔자에 이거를 이런 데 와서 빌고 살아야 되는 사주팔자입니다. 그래야 내 마음도 편하고 일단 내가 이걸 무릎을 꿇어야 애기들이 편하게 살아야 본인이 돈을 벌 거 아닙니까? 네. 본인 어디 가셔도 이런 게 공을 많이 들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같이 이렇게 방울 붙이 흔들었던 할매가 있다. 이 집은. 네. 이게 있습니다. 밑에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아까 감, 느낌, 이런 촉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는. 나부터 제일 궁금하게 일하고 애들 때문에 오신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이게 이혼이 맞는지도. 내 아까 우리 할머니가 악사지에. 네. 이번에 악사 안 합니다. 네. 악사하는 거는 네. 잘했다 소리다. 네. 악수는 한영이잖아. 네. 시작이잖아. 네. 처음으로 돌아간다 소리거든. 네. 그러니까. 잘했죠. 아유, 언니 우리 아시하고 있으면 언니 미쳐 죽는다. 못 산다. 그 세월을 어떻게 살았나 이란다. 독해서 산 겁니다. 애들 때문에 애들이 클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근데 애들 때문에 됐지만 본인이 굉장히 강한 성격이거든. 내가잖아. 독을 품지 않는데 내 할 일을 하지만 진짜 아니니 내가 나온단 말이에요. 잘한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있어야 자식이 있다. 네. 내가 없는 하늘 아래 자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난 그래 생각하거든. 그리고 자식 삶도 있지만 내 삶이 있어야 뭔가가 좀 좋을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다 드셨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